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우리 파워리프트 형님께서 기다리던, 네,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뽑기 80개. 제가 5개 이상 뽑아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개입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예. 이 구간에서 지금 뽑기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어제, 엊그저께 두 개나 뽑아드렸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주 적은, 예. 뽑기 수로, 수량으로,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리프트 형님 몇개 가지고 계시죠? 11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15개 당첨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자, 22. 29, 32, 42, 39, 49, 23부터 28, 21, 31, 41. 30, 40, 50, 61부터 70, 자, 27개 썼습니다. 100. 아닙니다. 형님, 왜 자꾸 제 아우의 진심을 고쾌하십니까? 예? 33, 34, 43, 44. 자, 32개 썼습니다. 32개 만에 뽑았습니다. 그래도 잘 뽑은 거고요. 예. 자, 이제 파워레프트 형님께서 가지고 계신 뽑기권은 12개가 됩니다. 3개만 더 뽑아드리면 아마 오늘 최초로 15개 뽑기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 34, 25. 36, 42, 아, 36, 47. 38, 29. 40. 무슨 전법인가요? 지렁이 전법이요. 지렁이 전법. 갈매기 전법 아닌가요, 그거? 32, 21. 91, 82, 73. 쭉 라인 타주세요. 네. 위로 쭉 가주세요. 반대로 가주세요. X로요? 예. 자, 19개 남았습니다. 41부터 50라인 까주세요.
3개 남았어요. 아, 30일, 22, 33 까주세요. 39, 30 까주세요. 35 까주세요. 24, 26, 27 까주세요. 아, 존나 안 나오네. 세 개요? 네 개. 네 개. 하나만 더 뽑아 드릴게요. 65, 66. 두 개 남았어요. 95, 96. 파워리프트 형님. 너 자꾸 이러면 반칙 찬다 시골. 자, 아 저기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안 나오나요? 자, 일단은 말이죠. 네, 그래도 13개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개만 더 뽑으시면은 15개 당첨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독한 승부사 20번. 고독하지만 예, 안 됐네요. 아쉽네. 10일 한번 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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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렸구나. 어, 생각해보니까 왠지 10일에 있을 것 같아서. 대칭을 좀 맞춰야 되고. 그래요. 북쪽에 있을 것인지 동서남북이거든요. 당첨 24시간 바로임? 아니면 날짜 정하고임? 다음 주로 이제 해야겠죠? 어, 다음 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할지도 짜야 되니까. 뭐 할지도 좀 짜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게스트도 구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좀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나 배고파. 휘짜 남았냐? 휘짜 제가 두 개 먹고 두 개 남았습니다. 어, 그래. 휘짜 두 개 먹자. 네. 그리고 짜파게티 하얀색 먹자. 아, 짜파게티 오늘 리뷰 들어갑니까? 나마타임 사갈기시죠. 그 농심에서 짜파게티 흰색 짜파게티를 예 백파게티를 출시했습니다. 먹어보려고요. 예, 네. 살아났죠. 짜장은 못 먹어봤어. 물짜장도 먹어보고 뭐 사천짜장도 먹어보고 예, 빨간짜장도 먹어보고 했는데 하얀짜장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얀짜장이 근데 맛만 똑같다면은 저는 하얀짜장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왜냐면은 흰색 옷 입었을 때 짜장면 먹으면 이게 튀면은 예
젖 같거든요. 맛만 같다면 그 저번에 제가 갔던 그 뼈찜 거기를 두 분이나 가갖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 거기 사장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예, 자주 와달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나중에 역행분이랑 한번 가고 싶네요. 예. 뭘 또 쭈루리란가. 아이 뭘 뼈찜 먹으려고 역햄을 불러요. 그건 좀 에바고. 다음에 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후앙 소리 꺼라. 너무 시끄럽다. 예? 뭔 소리야?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아아 휘짜. 좋아 좋아. 아니 쭈루리 말고 다른 역캠이랑 가야죠. 예. 어제 그게 케미가 좋았다 그래서 그들과만 방송할 순 없죠. 예. 아 휘짜 제가 부르는 애칭이에요. 예, 제가 좀 음식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예, 악취미가 있어서 휘짜 피자를 휘짜라고 부르죠. 예, 쌈배 휘짜 맨을 와 해외 여행 바로 보내라면 20만 개 일식으로 써야 되는 거임? 아니요 뽑는 거죠. 뽑는 거죠, 뽑는 거. 잘 뽑혀요, 은근히. 저는 그래서 한 판당 3개가 아니라 2개로 넣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뽑아, 내가. 예, 국백. 겜제. 좀 킹바다. 그런 그 어휘들이. 예. 맨을, 괴기, 국백, 휘짜. 낭맨. 냉면은 낭맨이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 인천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예. 차련이. 현차를 차련이라고 부르고. 예. 오듐. 예. 코트야. 내일 고왕님 별풍선 목표 좀 가운데로 맞춰줘. 알겠습니다. 아예 맞아요. 김구라 아저씨도 그 인천 분이라서 예 인천 슬랭이죠. 슬랭 인천의 슬랭. 예. 멤바 걸그룹 멤바 예 여성 보컬 존나 짜증나죠 들으면 들을수록. 예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예 콧바게들은 근데 콧바게들도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코트를 몰라 알긴 아는데 뭐 방송을 즐겨보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본 그런 느낌. 예 얄팍하게 아는 느낌. 근데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냉면집 가가지고 야 낭맨 좋다 야 낭맨 좀 빨자 야 여름에 상당히 더운데 말이야 낭맨 좀 빨아야겠구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왠지 저 콧박이들. 소스도 소스 소스야. 낭면은 결비 못 참지.
코트에서 곤약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피자 괜찮을라나 그거? 저 한 일주일 전에 먹지 않았냐?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죠. 아 그치? 제가 엊그저께 먹었어요 두 개를. 아 진짜? 네. 아 그럼 비비고 그 왕교자만두 그거 냉동실에 있더라고. 너무 깡깡 얼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내가 바꿔서 올려놨어 다시. 빨리 먹으려고. 여러분 냉동만두는 냉동실에 넣어놓지 말고 먹기 전에 미리 생각해서 한 10시간 전에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기도 좀 날아가고 예. 조금 만두피가 촉촉해져요. 예. 그 상태에서 만두를 뭐 라면에서 라면에 넣어서 먹건 뭐 튀겨 먹건 맛있어요. 특히 기름에 튀길 때는 냉동실에 있던 거 바로 넣으면은 엄청 튀어요. 예.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해도 된다는데 전자레인지 조리할까 아니면 그냥 끓는 물 원래 들어갈까요? 전자레인지 하는 게 맞아. 그럼 3분 돌릴게요. 삼양이래. 그 농심에 있는 그 저기 기술자분들이 딱 그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 그거 한참 유행이었잖아. 이렇게 끓이면서 면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꼬들꼬들해진다 그러는데 그냥 덜 익은 거라 그러더만. 예. 그 전문가들 예. 회사에서 이 전문가들은 그냥 딱 나와 있는 레시피 그 자체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량도 딱 그대로 넣고 설명서대로 가야 돼. 맞아 맞아. 괜찮겠죠 이제? 오, 야 너무 좋은데? 오, 너무 크리스피한데? 네. 아 휘자 좋다. 그리고 이 만두 같은 경우도 저기다. 저 에어프라이어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다 잊었니 말없이 날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너. 저거 다 내 거야. 아쉽게. 아이 우리 형님 저거 다 내 거야. 어떤 게요? 개수 세보신 거예요, 형님? 라이프야. 예? 일단 휘자 빨리 갖다 주고 이거 뽑기 들어가자.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골라야 뽑기권이 있을지. 예. 저 장갑 드릴까요? 응? 장갑. 여기다 면 올리려고 그랬는데. 좋다, 좋다. 예. 근데 한 입만 먹을게. 와, 존나 맛있겠다. 한 개만 먹으세요, 그러면. 아, 류길상. 와 존나 맛있다. 역시 휘자는 류길상 휘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임실치즈 쓰잖아. 한 2분 남았으니까 뽑기 뽑죠. 40개. 다음에 여러분 휘자 시켜 먹을 때 류길상에다 시켜 먹으세요. 존나 맛있어요. 아 뭘 광고를 줘. 나 같은 새끼한테 누가 광고를 줘. 나 같은 새끼한테 광고 주는 사람들은 성인 AV 업체나 성인용품 전문점이나 응? 코인 뭐 이런 데서 뭐 오더라고. 없죠? 레퍼럴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냐고. 뽑기. 오케이. 자 뽑기 가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 오, 다 됐어요. 다 싸우면 뽑죠. 아니, 뽑기부터 하고 해야 돼, 랄뼈. 뽑기부터 하는 게 맞아. 아니, 뿔잖아요. 잠깐. 아, 괜찮아. 뿌는 거 좀 먹으면 좀 어떠냐. 또 한 입 먹어. 아이, 코트야. 피자는 다치고 도미노 아님? 매주 목요일 일인데. 저는 도미노는 너무 비싸고요. 뭐 메이저 피자 회사가 세 군데가 있죠. 피자어, 도미노, 저 어디였죠? 피자어, 도미노, 미스터, 미피.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조금 이제 매니아층이 두터운 그 저 어디지? 어, 그렇지. 파파존스. 예, 네, 맞아 맞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물론. 예. 맛을 딱 이렇게 정형화 시켜갖고 내놓잖아요. 체인점이 있고. 근데 이 류길상 미스터 류, 예, 류길상 피자는 진짜 내가 먹어봤던 모든 피자 중에 도우 부분이 가장 맛있더라고. 안에다가 보통 3,000원 추가해가지고 뭐 요즘 3,000원도 안 해. 어. 그 뒤에, 그 끝에다가 치즈 크러스트라 그러죠. 치즈 크러스트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안 해도 그냥 도우 부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요즘 막 거꾸로 먹으면 되니까 도우 부분이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서 어쩜 저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엄청 오래됐대요, 류길상 피자가. 예.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야, 코트 형이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고 카페에 좀 이렇게 인증해서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광고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예. 인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인천밖에 없는지 어쩐지. 어. 아니, 이 집은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런데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그러니까 좋은 평가였던 게 피자 좋아해서 피자 자주 시켜 먹는데 근래 먹었던 피자들 중에 제일 맛있었다. 뭔가 내 입맛에 너무 좋다. 그런 리뷰들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시켜 먹었었거든요. 류길상 그 시카고 피자 24,000원인가? 한 판에 2만 얼마면 좀 비싸죠. 근데 치즈가 그만큼 한 뭉탱이가 들어가 있어갖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아, 대구에 없어요, 형님? 근데 사실 대구 사람들은 맛있는 게 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갖고 굳이 휘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저 대구 한번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하루밖에 안 자고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쉬는 날, 휴방 날 이렇게 여행 간다고 대구 1박 2일 찍고 왔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대구는 진짜. 막창에다가 뭉티기에다가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다가 또 저렴해, 대구가. 대구가 그래서 확 떠오르는 도시가 돼야 될 텐데 요즘 다들 경상도 쪽에서도 다들 서울로 탈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예, 아쉬워요. 대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잘 갖춰진 도시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나 이거 내려놓고 이따 먹을게. 아, 여기 뽑기부터 뽑아야 될 거 아이가. 여기다 내가 내려놔. 올려놓고. 아이 뽑아. 아이 올려놓고 보면 음식이 보이니까 자꾸 눈이 있자. 야, 음식 먹자 이러잖아. 잠깐 내려놔요. 아, 내가 할게요. 예. 아이 정말. 음식이 중요해요? 뽑기가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11번 남겨놓고 북쪽부터 한번 깔게요. 북쪽 갑시다. 렛츠고. 북쪽은 전멸이네. 남쪽에 코트야. 류길상 피자 쳐봤는데 퀄리티 개질빼는데. 먹어봐, 먹어봐. 남쪽 한번 까볼게요. 남쪽 갈게요. 52부터요? 네. 20개 남았어요. 남쪽 가야죠 더. 83이요? 예. 81부터요? 예. 아, 7. 그렇지. 남았어요? 내가 까란 대로 안 까네. 아니 그 부분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이 적인데. 알겠습니다. 74부터 77까지.
그렇지. 두 개 붙어 있었네. 두 개 붙어 있었어요. 8개 남았어요. 제가 뽑았습니다, 형님. 예. 8개 남았어요. 40개에 두 개 뽑았습니다. 한번 걸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지금 몇 개지? 15개 이미 가지고 계신 거 아니야? 15개요. 형님 15개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몇 개? 8개요. 8개? 랜덤으로 갈게요. 자. 채찍 전법으로 가겠습니다. 채찍 전법. 나는 풀어요. 채찍 빨리 되는. 아까 알았어. 네. 코트야. 드래곤볼 모드 계속 모으세요. 형님 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뽑기 40개 중에 예? 40개도 아직 안 썼는데 지금 야. 휴치. 어? 안 돼. 왜 안 돼? 제가 눌러야 되죠. 끝났죠? 한 더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밥 먹읍시다. 사랑한다 말로 나. 야야 키보드 이렇게 다 눌러버리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안 보여가지고. 모든 채로. 잠깐 드릴까요? 난 아니 됐어. 난 이전이. 이야 이 휘자와 허연 짜파게티 좀 보세요. 자 농심에서 출시했습니다. 예 이거 뭐 저 바이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농심이라는 대기업에서 저 같은 새끼한테 뭘 주지 않겠죠. 예 자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도록 허겄습니다. 예 자 지금 컵라면으로밖에 출시가 안 됐고요. 냄새 어 뭐야? 굴소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짜파게티 냄새 똑같이 나요. 굴소스 냄새 잘 모르겠어. 굴소스 냄새 아니야. 이거 그냥 짜파게티 냄새인데? 똑같아 그냥. 먹어볼게요. 미묘하게 약간 달라. 근데 짜파게티 냄새야. 이거 눈 감고 먹으면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은 느낌? 홍보할 때 애초에 뭐 굴소스로 만든 이제 소스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요.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와, 아니 진짜. 맛있어. 라이프 안 먹어봤지? 네. 먹어봐. 이거 아 코트픽은 못 믿겠는데 왜 저렇게 근들갑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한 입 줘볼게요. 아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아니라 오리지널이랑 크게 이질감이 없는 맛. 예. 그리고 좀 덜 짜고 약간 소스가 더 되게 먹어봐. 맛이 어때? 아 진짜 라면 잘 빠네. 와서 얼굴 보이고. 코트야. 근데 마차이가. 근데 이게 라면 뭐하러? 아 달라요. 왜 만들었노? 일반 짜파게티랑 달라요. 그냥 근본 먹지 키우. 약간 좀 녹진 좀 더 감칠맛이 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약간 기본 짜파게티보다 좀 더 맛이 진하다. 네. 진해. 달라요 느낌이. 맞아. 뭐라고 해야 되지?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그건 좀 아니고요. 예. 예. 입이 마탱이가 같나요? 담배를 허듭해서 그런가? 예.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리겠다. 아니, 난 전혀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데 너무 혼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맛은 있어요. 첫인상 자체가 뭐야? 어그로 존나 끄네.
대기업에서 어그로 끊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네. 농심 정말 짜친다. 짜파게티는 검은색이지. 4천까지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왜? 아 그래, 마라 맛도 괜찮아. 어? 너구리랑 섞은 것도 괜찮아. 하지만 짜장면이 어떻게 하얄 수가 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백짜장 그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짜파게티 그거, 그 우리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특유의 그 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맛있어. 아예 아니라니까. 뭐 꼬꼬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코트야. 랄포야, 약간 까르보나라 불닭 마냥 식감이라는 거야. 아 진짜 맛있어. 식감은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게. 아 개 맛있어 진짜로. 약간. 녹진해요. 코트야. 3분 뒤 랄포야, 이거 지워라. 김치 사발이 하나 끼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치킨 스톡 맞다. 치킨 스톡 맞나요? 그럼 아니야. 치킨 속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한 번 더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는데 나는? 맛은 있어요.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어그로 끌려고 내놓은 게 아니야. 맛있어 내놓은 거야. 응. 약간 무슨 파마첵스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끈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게 근본파들은 아이 씨발 짜장면이 무슨 하얀색이야. 아이 짜장 짜파게티는 검은색이지. 아이 그래도 한번 나왔는데 먹어보면 안 돼? 아이 그 닥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짜파게티 맛이 나는데 뭔가 짜파게티보다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나. 어 이건 깔끔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좀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코트야. 뭐 농심의 어떤 주가에. 백자 이봉, 흑자 이봉, 당신의 선택은? 노상관. 뭐든. 예. 진짜. 뭔들, 상관없어. 짜파게티건, 아니 그 저 검은색이건 하얀색은 상관없고 이게 어떤 농심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박 상품은 아니야. 그냥 곁다리야. 짜파게티의 곁다리 같은 느낌. 4천 짜파게티가 저는 가장 큰 높은 가치로 봐요. 4천 짜파게티는 그냥 신이 주신 은총이에요. 예. DC 인사이드에서 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죽기 전에 그냥 아 짜파게티 하나 먹어야겠다. 4천 짜파게티 하나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짜파게티 4천 짜파게티가 내 인생을 구했다. 그런 어떤 간증글이 올라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사람 근황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람 근황이 보니까는 그냥 어그로 끌려고 썼던 글이라고 하긴 해도 그만큼 4천 짜파게티가 진짜 맛있었다는 거야. 나도 공감해요. 저도 그걸 보고 4천 짜파게티를 좀 샀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4천 짜파게티 가장 큰 짜파게티 최고 존엄이라면 어나더 레벨이라면 그냥 그 다음은 일반 짜파게티가 되겠죠. 예, 저는 곁다리라고 봐요. 곁다리. 맛있어요. 그냥 짜파게티랑 이거랑 크게 차이 없다. 코트야. 약간 블랙신라면 마냥 두어 달 뜨다 바로 숨질듯. 블랙신라면은 코트야. 이런 거 처음엔 맛있는데 다음엔 굳이 안 먹게 돼. 블랙신라면은 뭐 사골 국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는 블랙신라면은 뭔가 신라면에 조금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뭔가 프리미엄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농심에서 과잉 광고를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랙신라면이 뭐 그렇게 되게 뭐 사골 국물의 구수함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솔직히 사골 국물 구수한 거 느끼고 싶으면 차라리 사리곰탕을 끓여 먹겠어요. 그거랑은 좀 다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라면 블랙이 잘 됐잖아요. 잘 됐지. 잘 됐는데 난 솔직히 신라면 블랙이 뭐 어우 존나 맛있겠다 이런 건 아니야. 그건 맞죠.
로트야. 이거 맛있다는 게 구라일까 출근 진결 이구라일까? 맛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네. 이게 어쨌건 최고 윗선에다가 마케팅팀이 최고 윗선에다가 결국 허락을 얻어냈다는 거는 농심의 최고 윗선은 얼마나 보수적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라면 최고 업계 그 업계 원탑이잖아. 응? 라면 업계 원탑이 농심인데. 응? 그 높은 빌딩 맨 위에서 이렇게 딱 그 책상에다가 그 완전 대리석으로 다 돼 있는 그런 어? 사옥에서 딱 앉아가지고 뭔가 아 예 이번에 새로 개발한 마케팅이 아니라 개발팀 아니 하얀 짜장입니다. 하얀 짜장? 내가 그런 것까지 먹어봐야 되나? 아,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가져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딱 맛평가를 하겠지. 거기서 어? 최고 이제 승인 딱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최고 윗선에 있는 예, 그 사람이 이제 승인을 떨어줘야 돼. 떨어줘야 그게 되는 거야. 보통 그런 식으로 가요, 회사 일들이. 제가 또 대기업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비주얼이 좀 특이하네. 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 먹기 전에 물 좀 갖고 오게나. 에비앙으로다가. 그럼 딱 물 딱 갖다 주면은. 한 다음에 입을 가장 깔끔한 상태로 두겠죠. 예, 농심이 얼마나 대기업입니까. 예, 쓱 들어서 씨발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네. 눈까지 모았어요 완벽하게. 거기서 코트야 뭐해.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라면 다 튀었네. 코트야 이런 비행신. 아, 너만 없지? 아니 맛있어. 아니 내가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 안 주나 키우. 아니 맛있다니까요 진짜로. 먹을만해. 오케이 바로 승인. 진행시켜 했겠지 맨 윗선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또 사람들이 아 이거 좀 그래도 하얀색이면은 짜장은 원래 근본이 검은색인데 닥쳐 이 병신 새끼야. 하얀 짜장 진행시켜!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팩트고요. 예. 네. 자, 빨리 먹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심 관계자분들 잘 보세요. 요 고기 콩고기잖아요. 그냥 그거 쓰세요. 이거 주황색으로 돼 있는 이 해물맛 나는 고기가 존나 맛없어요. 네. 약간 뭔 스티로폼 같은 질감에 맛대가리 없어요. 그냥 이 콩고기 요거 쓰세요. 요걸로만 가세요. 예, 네, 콩고기로만.
모르겠어요. 뭐 별로예요. 진짜 별로고 요 후레이크는 정말 맛대가리 없네요. 마치 옛날 너구리에 그 옛날에 너구리에 홍합살 같이 들어가 있던 거 뭔지 아시죠? 이상한 그 고동맛 나는 약간 그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빼버렸잖아요. 너구리 안에 들어있는 그 건더기 스프에 있었던 옛날 그 홍합살 그런 느낌이니까 요거 빼십시오. 별로예요. 아싸리 코트야. 근데 지각도 중요해서 이게 하얀색이라 그런지 막 군침 돌고 그러지는 않네. 한번 먹고 안 먹을 듯. 아니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또 먹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물라면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으면 차라리 오징어를 넣는 게 어땠을까요? 어쨌건 이런 애들은 그 최현석 셰프가 하던 그 요리 뭐였지? 드라이아이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원자요리였나? 원자요리처럼 이렇게 드라이아이스에다가 해가지고 음식을 후레이크를 갑자기 급속냉각해가지고 물에 풀어지면 이제 물 수분이 머금으면서 본연의 맛을 내게끔 만드는 분자요리. 원자요리가 아니라 원자요리 먹으면 뒤지겠죠? 미안합니다. 그 분자요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착안하셨고. 그러니까는 이게 홍합살보다는 차라리 오징어 후레이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짜파게티에 있던 이 콩고기, 이 인조고기 요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맛있어요. 여기에 또 피자에도 쓰이잖아요. 그죠? 휘자에도 있잖아요. 요 고기.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코트야. 오징어 후레이크가 더 낫겠다. 소리 그만하시고 마저 드세요. 맞아요. 대체육 시장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전기차 나오고 내연기관 이제 다 사라지고 이런 추세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축들의 똥방귀 때문에 이게 메탄가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대체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줄기세포마냥 고기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식물처럼 고기가 계속 자라는 거야. 저는 근데 최근에 진짜 라면이 정말 맛있다라고 느꼈었던 라면은 삼양라면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그 삼양라면만의 그 햄라면의 진수.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전 삼양라면 다섯 개들이랑 최근에 라면을 항상 사놓잖아요. 그래갖고 뭐 신라면 다섯 개들이, 삼양라면, 그리고 짜파게티, 사천 짜파게티.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사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동냈던 게 삼양라면이었습니다. 삼양라면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MSG가 뭐 몸에 안 좋다 어쩐다 해가지고 전 국민들 가스라이팅 당했었을 때 그게 이제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이제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정보 같은 것들이 예, MSG가 그래 몸에 나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다들 미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래.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았던 인식들이 좋아지면서 라면 업계에서도 MSG를 안 넣었다라는 걸로 마케팅 한다기보다는 다시 옛날에 그 본연의 맛을 찾기 위해서
삼양라면 측에서, 이제 삼양 측에서 굉장히 좀 옛날의 맛을 다시 복원해갖고 그대로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먹었는데 진짜 옛날 맛 그대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삼양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예. 다 드셨던데 또 시킬까요? 괜찮더라고. 난 삼양라면 좋았어요. 아니 라면 다 떨어지면 그때 한번 다 시켜. 코피야. 나는 진짜 배고플 때 팔도 도시락 하나 해먹으면 그게 그렇게 싸버리던데. 팔도가 사실 라면 업계에서 조금 외면받고 있었죠. 원래는 이제 그 거의 완전 왕뚜껑 원툴이었는데, 그 불닭볶음면을 기획하신 분이 여성분이시더라고. 엄청 높은 직급까지 위로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비빔면도 있죠. 팔도 비빔면, 팔도 왕뚜껑 이렇게 썼는데, 사실 비빔면 특성상 한 계절 장사라서 여름에 많이 먹죠. 근데 삼겹살에도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는 효자 상품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팔도에서 불닭볶음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팔도가 완전 불닭볶음면이 다 제끼고 올라갔었던 여기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예. 불닭이 진짜 맛있죠. 아 삼양이구나. 미안합니다. 삼양이야. 삼양이 그러니까 삼양라면 하나 원툴이었지.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 나오고 나서 삼양이 잘 된 거죠. 맞아. 그럼 팔도는 뭐냐? 팔도는 아직까지도 라면 업계 3, 4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컵라면 시장에서는 팔도가 상당히 저게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 저도 많은 컵라면들 놓고 보자면은 저는 저도 왕뚜껑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왕뚜껑이 나올 때 이렇게 위에 비닐로 돼 있고 그 위에 원래는 뚜껑만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위를 비닐 처리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원래 왕뚜껑은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에다 얹어갖고 이렇게 갖고 그게 맛있는 건데, 그죠? 삼양은 진짜 그 불닭볶음면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삼양라면까지 지금 요즘 옛날 맛으로 만들어내갖고 먹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죠. 옛날에 컵라면으로 너구리 카레 맛 먹어봄. 그게 난 존나 맛있던 게 아직도 생생해. 아니 회사나 틀렸다고 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든다 그래. 씨발놈아. 모를 수도 있지. 그냥 헷갈릴 수도 있지. 개새끼야. 아무튼 그래서 부동의 라면 기업 원탑은 역시 농심이고, 그 뒤를 이제 맹추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양이다. 아 저기 오뚜기다. 오뚜기가 근데 잠깐 진라면 매운맛이 1위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예, 판매량이. 근데 나는 오뚜기 진라면은 너무 달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뚜기 진라면 좀 달아. 가격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가격대에 먹을만 하죠. 예. 진라면 순한 맛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그로 끌고 싶어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같이 편의점에 친구들이랑 같이 목말라갖고 뭐 마실 거 하나 사와서 앞에서 노상 뭐 저기 뭐야 앞에 파라솔 같은 데서 뭐 그냥 음료수나 좀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애들 다 같이 음료수 코너 딱 왔는데 어? 민트초코네? 이지랄하면서 일부러 고르는 거야. 어그로 끌라고. 어? 민트초코네? 와! 민트초코 나 이거 마실래. 그럼 애들이 이제 한마디 하겠죠. 그거 바라면서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걸 고르는 거야. 그 심리랑 똑같아. 진라면 순한 맛 고르는 애들이, 진라면 순한 맛 맛있다고 하는 애들이. 누가 보면 무슨 뭐 저 오뚜기에 무슨 지분이 있는 줄 알겠다. 딱 그 꼴이야. 코트야.
전고 검정 고무신 라면의 모티브는 삼양 라면이다. 근본은 삼양. 맞아요. 근본은 원래 삼양이었어. 옛날에는 삼양이 진짜 최고 존엄이었어. 그래서 라면 판매율 1위였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거진다 진짜 삼양라면을 선호할 정도로 국물라면 원탑이었어. 지금의 신라면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때 우지파동이 일어났죠. 우지파동. 응? 삼양이 참 불쌍한 기업이에요. 존나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우지파동 때문에 뉴스에서 막 언론에서 보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삼양이 아주 욕을 먹으면서 판매율이 확 저조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치고 온 게 바로 농심이에요. 아 신라면은 진짜 근본 중에 싹근본이죠. 표고버섯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매운 국물 라면의 그 진짜 정수를 보여준. 예, 전 지금도 국물 라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물론 지금 뭐 삼양라면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먹을 라면 하나 골라라. 그럼 저는 신라면이죠. 신라면은 못 이겨요. 맞아. 아무튼 그때 뭐 우지파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게 뭐 몸에 안 좋은 그런 걸 쓴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때려맞고 그래가지고 확 삼양이 엄청 안 좋아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불닭으로 올라선 거예요 삼양이. 예. 코트야. 근데 비시방에서 먹는 라면은 진라면이 제일이긴 해. 아니? 나는 PC방에서 코트야. 먹는 라면 중에 역시 최고는 맛중 맛은 질리지 않는 맛이지. 난 PC방에서 먹는 라면 중에 최고는 짜파게티던데. 난 PC방에서 짜파게티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식사 다 하시고 한대 피십시오 형님.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대만이 고맙대. 대만이 노래 잘하더라. 평생 라면 평생 먹을 라면 하나는 무조건 난 신라면. 그 최고지. 고민 않겠어 난 진짜로. 와 근데 라면이 또 질리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질리느냐? 라면을 이렇게 먹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데 존나 면 먹을 때 이 면이 더 존나 거북하고 거부감 느껴지면서 막 밀가루 냄새 같은 게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역해져. 그럴 때가 한 번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라면이 존나 질리더라고요. 안 먹게 돼. 그건 이제 최근에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라면은 가끔씩 예, 약간 좀 그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면서 먹어야 된다. 예. 저 최근에 라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그 시기가 오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워주세요. 소식하십니까? 배불러. 진짜 배불러서 그래. 비빔면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코트야. 질릴 때 라면에 콩나물 넣어서 같이 끓이면 그 생각 싹 사라짐. 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면 맛이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면은 라면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콩나물 들어가면 진짜 맛있죠. 인정합니다.